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화려해? 오호, 후후. 자, 이 화려한 것에 대한 동영상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하하.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마나, 아하. 자, 곤충 표본 언박싱. 가만 있어봐라. 곤충 표본? 이거는 곤충 표본이 아니라 곤충 용품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곤충 용품 언박싱 시작합니다. 아하, 유럽에서 아하 곤충 용품을 좀 주문했는데 조금 늦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왔습니다. 일단 왔습니다. 예. 이러저러한 품목이 왔는데, 일단, 자, 아하, 공병. 공병이 왔군요. 아이고, 암모니아하고 조산에틸 이런 거를 좀 필요하신 분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분할해서 좀 담아놓고, 좀 이제, 좀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 가십시오. 암모니아와 조산에틸 필요하신 분. 예, 자, 뭡니까? 아, 평균대. 예, 평균대가 좀 들어왔고요. 평균대. 아, 이것은 그 흡충관 종류. 자,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화려해? 뭐가 이렇게 화려해? 아, 흡충관이 좀 빠져가지고 흡충관을 좀 수입했습니다. 약간 다양하게 조금 바뀐 사양도 있는데 어쨌든 예, 거의 비슷한 사양이 좀 빠진 것이 좀 들어왔습니다. 아, 뭡니까? 아, 터로잡기 장비. 자, 반달형의 터로잡기 장비도 새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핀도 한번 써봐라. 아, 호수별로 좀 들어왔는데 2호도 들어왔나 모르겠네. 그것도 핀인 것 같아. 아하, 예, 이것도 블랙핀 맞습니다. 아하. 아, 그리고 아하, 여러 가지 장비가 좀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 과학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수입된 예, 그런 장비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게 과학사에서 주문한 사실은 용도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뭐 용도를 뭐 다양한 용도에 뭐 그런 그 제품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아, 이건 이제 빠졌군요. 다시 찾아서 끼우면 됩니다. 그거는. 자, 야, 이거 좀 신기하다. 이게 뭘까? 이렇게 이중으로 된 아마 여기에 무슨 뭘 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채취하는 그런 장비 같은데 어쨌든 뭐 예,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곤충을 연구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아하, 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곤충이 왜 이렇게 요새 붐이 일어나지 않고 조금 소강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곤충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조용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곤충을 좀 연구하시고 채집도 하시고 수집도 하시고 하는 그런 즐거운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자, 오늘 동영상은 보시다시피 아주 다양한 곤충 용품들이 만천에 수입되었습니다. 만천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 아주 다양한 곤충 용품들, 곤충 채집 용품들 아주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그런 용품들을 구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곤충의 매력에 빠져보시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곤충 동영상은 바로 곤충 용품 수입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화려해? 으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